예, 연이 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싹이 텄죠? 예, 파랗게 싹이 텄습니다. 잎사귀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연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온풍기를 하나 샀네요. 32,000원짜리. 근데 온풍기를 보니까 요새 전부 중국산이군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또 제조사가 중국이고 중국의 그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생필품은 중국산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예. 노을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고 있네요. 예. 이제 이 방안이 따뜻하니까 귤나무도 이렇게 잎이 잘 돋아났고요. 개화나무도 이렇게 순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천하에 살면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괴롭고 또 외롭고 고독하니까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닭이나 짐승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고 서로 이렇게 묵묵히 교류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남이 잘 지내는 것이 탐이 나고 질투가 나서 이간질을 하려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뱀 같은 뱀의 혀로 관계를 분해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는 참 허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줄 수도 없어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진실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기분 나쁘게 다 헤어지고 속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참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도 또 도움도 주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것도 경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 사이가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류하고 어떨 때는 자기 대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치기도 하고 신순쟁이처럼 왕건을 위해서 죽어줘야 대신 죽어줘야 하고 또 의리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더큰뭐 민주주의나 정의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간사한 인간들, 간교한 인간들을 만나면 인간관계를 꼭 돈으로 따지고 상황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식물들은 조그만 정성을 주면은 자기의 본 자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악인이나 선의를 가리지 않고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인간의 곁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남의 관계 알아도 모르는 척 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보다도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허튼 소리를 해야 되고 물질의 이익이나 상호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자들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갈수 없는 자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응? 천하를 도모했던 사람들도 결국 한신이도 죽이지 않습니까? 토사구팽이 되고 물론 토사구팽 헌놈이 나쁜 놈이었겠습니다만은 토사구팽을 당해야 할 어떤 허점을 보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혀가 날카롭고 혀가 교활하고 제가 분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 달콤한 꿀을 주고 나중에는 그 허점의 뒷덜미를 잡으려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줄 알고 속아주면 좋아서 덩달아서 짓거리고 가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알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그 속만 들여다보고 마는 것이죠. 근데 사람 사이는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헤어지고 부자관계, 아들과 아버지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일촌 관계가, 모촌 관계가 그렇게 허물어지는데, 한 달에 걷는 이촌, 삼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뜻이 같지 않는 친구 사이라든가, 뜨내기로 만나서 좋다고, 오빠, 누나, 동생, 형 하는 것들은 웃긴 이야기겠죠. 선후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길러 보는 것도 그냥 뭐 자연을 좋아서 길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혹여 자신의 고독이나 외로움, 또 요새 반려 동물을 많이 기르는 까닭도 자기 자식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어떤 고독하고 아픈 것을 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자기의 마음을 쏟고 정을 주고 싶은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들도 이제 잎사귀가 아주 둥글둥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여기다 유락천금을 쏟아서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마음의 공허를 다스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으면은 10만 원 안짝이겠죠. 작으면은 1, 2만 원이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자기의 취미생활에 뭐 몇억, 몇천억, 몇백억 바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열을 기르면서도 왜 연예계 또 이런 식물들을 옆에다 두고 싶어 하는가. 그러나 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의 관계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느끼면서 이물을 따지고 그런 뱀의 혀를 놀리는가. 그들을 타닥이기 전에 세상사라는 거, 인간이란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은 오래 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피하게 되겠죠. 아, 안 되겠구나. 너는 네 마음 속에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관계를 꺼려해야 되겠구나. 한때는 달콤한 꿀처럼 좋았지만,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헤어지면 원수처럼 이놈 전연이 돼버리죠. 그런 속에서 이런 식물들을 어느 정도 조건만 잘 맞춰주면 잘 자라잖아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소외되고 고독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런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 항상성을 갖는, 항상 푸르르고 조건만 맞으면 항상 꽃을 보여주고 잎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적인 어떤 고독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초에 몇 사람들, 지나갔던 사람들, 소식이 끊겨진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곰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가 보일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묵히 지켜보고, 또 저는 인연이 끊어지면 보내야 됩니다. 인연이 끊어지면,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도, 내 몸속에서 나온 사람도, 인연이 끊어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지상의 생물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아름답게 살수 없고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 벼락한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을 서로 탓하고 그런다면 저 쓰러져가는 열물처럼 서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스님이 팔자에 있으면 대통령도 하고 팔자에 없으면 떨어질 것이지 뭘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걱정하냐고 했던 그 말이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팔자소관 참 편한 단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런 팔자소관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고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한심한 것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뭘 어떻게 진정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신하고 한때는 모시는 주군이었으나 충성스러운 왕이었으나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음으로써 헤어져야 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일몰에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이런 식물들을 방 안에다 두고, 이게 이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또 10만 원 아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까? 그리고 쳐다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낄까? 이걸 쳐다보면 잠시나마 어떤 살아나는 외에 대한 즐거움, 또 기쁨, 희열. 그것은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하나의 정형의, 정직함, 솔직함,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에겐 그 교활한 술수가 있기 때문에 술수꾼들이 붙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헤어져야 하고 또 식물들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죽어서 가겠죠. 근데 이렇게 오줌나는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를 잘 모르면 어쩔 수 없겠죠. 사라지는 것도 또한 자연의 순리고 그래서 어차피 자연의 순응하면서 어떤 생각의 깊이를 넓히면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는가 그것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태양이 지고 있는 일몰의 순간입니다. 주저주리, 주저리 이런 것을 여기에 남겨놓습니다. 연을 쳐다보면서 많이 자랐죠? 동전만큼보다도 더큰 연들이 잎사귀를 파랗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항상 부족하죠. 바라는 것은 크나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주고는 싶으나 탐욕 때문에 못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상황입니다. 왕이나 황제나 군주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리고 개인 사이이기도 하고요. 자녀간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인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건물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옳은 소리를 혓바닥으로 내돌리고 이간계를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속보이는 소리들을 듣고 지치니까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렇게 무정형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들을 더 애착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을 잡을 수 없고 물결을 막을 수 없듯이 순리대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명이겠죠. 유방이 안고조가 된 것도 운명이고 항우가 천하명량 70점 70승의 항우가 쓰러져 죽는 것도 운명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나 얻지 못한 것을 바랐다고 한다면 발자에 없는 것을 바랐다고 한다면 버려야 하고 성취할 수도 없죠. 그러나 대의를 위하고 공적인 것을 위하고 큰걸 위하는 노력을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을 때 우리는 의사나 열사나 지사나 훌륭한 번호로 역사에 기록하기도 하죠. 그것 또한 발자 소관이라고 한다면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연입해야죠. 잘 자랐습니다. 즐겁냐고요? 글쎄요. 그저 무연히 지켜봄의 눈빛을 갖고 싶을 뿐입니다. 좀 어려운 답인가요? 석양을 보세요. 붙잡을 수도 없지만 하루는 또 저렇게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에게서, 너는 나에게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게서 시면의 세계로 사라져버릴 날이 누구에게 다 정해져 있죠? 너무나